2023 가장 핫한 부캐 새치어들의 대결. 두 부캐가 대격돌합니다. 부캐 너무 많은데? 지금 만나봅니다. 오, 그럼 부캐 세계관이 엄청 넓어지는데? 기장을 먹은 그녀 인싸맘 새치혁. 에너지 텐션. 방금 뭘 했나요? 돌릴게. 숨이 너무 차요. 에너지가 유병재 100만 배네. 이야, 엄청납니다. 자. 어머나. 완전 이시네. 자, 이 서준맘을 꺾으려면 엄청난 또 부캐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? 누구야? 누굴까요? 뭐 서준맘보다 핫한 부캐가 계신가? 제일 대세신데 진짜. 네. 자, 이에 맞서는 스위치요.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한사람 산악회 부회장. 와, 근데 너무 센 부캐끼리 붙였다. 아, 이분 이거. 예, 안녕하십니까. 한사람 산악회 부회장 영무택자의 아침조 이택조입니다. 나이는 5호선까지만 알려드리고 몇 번 출구인지는 말 안 해줄래. 나 지금 산에 왔지. 자세히요. 오케이. 아유, 내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대요. 뭐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많은 것도 많고 막 여기 옛날에 파주가 그냥 촤 여기서부터 저기 촤. 하여튼 내가 오늘 저 총쌤 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하면 돼. 아, 이거를 저렇게 터는구나. 오케이. 됐어. 와, 한사랑 산악회를 벌써부터 쓰는 거예요? 와, 산악회도 요새 인기 장난 아닌데. 한 100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썰로 탄생한다. 아재파탈 새치혁. 나 아직 오빠야! 오빠라고 좀 불러줘. 오빠라고 좀 불러줘. 오빠라고 좀 불러줘. 오빠라고 불러줘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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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부캐끼리 그냥 붙여버리네. 자, 이 두 명이 만났습니다.
올라오자마자 안어야! 라고 하셨어요. 아니 대한민국 지금 여기 흔들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? 나 팬이에요. 깜짝이야. 어우 형. 엄청 팬이야 이 사람. 화풍산 넘어왔네. 나도 팬이야. 아, 내가 더 팬이야. 내가 더 팬이야. 야, 이 사람. 내가 더 팬이야. 전현무가 안 보이네, 전현무가. 밀리네요. 자, 이 두 세체의 썰림을 공개합니다. 인싸만 핫트렌드, 마음 먹고 풀면 마음들을 다 기절해버려. 어마어마한 사람이. 예. 저는 이 세상에 이 젊은 아줌마, 우리 젊은이들, 여성분들에게 세상 제일 트렌디한 여성으로 내가 만들어줄 거예요. 아, 정말로. 근데 우리 썰피플들이 웬만한 트렌드는 다 알고 있거든요. 알고 그거 말고 제가 진짜 깊숙이 파다못해 거의 뭐 똥구멍까지 어머 이런 말 해도 되나 몰라? 내가 이거. 구석구석 다 알려줘버릴 거야. 완전 제일 핫한 트렌드를 알려줄게. 무조건. 이런 거 또 알아갈 필요가 있어. 저희 또 남자하고 잘 모르는 색이니까. 다음. 기절은 거들뿐. K아재가 들려주는 작업의 기술. 우리가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믿음, 소망, 사랑 중에 사랑이라 이거야.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어머 내가 겪어본 대로 알려준다 이거. 야. 저는 한사랑 선악회 엄청난 팬이거든요. 아유. 택조님의 이 귀 뒤 닦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? 아유. 예. 예. 보여주긴 해요. 뒷목 닦고. 예. 요것만 해도 저는 K아재가 훨씬 더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듣기도 전이잖아요. 사실 네네. 이분들이 한국 그냥 인사밖에 없는데도 뭔가 기빨리는 느낌이 첫 판부터 너무 세다. 둘 다 너무 강하다. 와 진짜 1라운드 매치부터 진짜 메이웨더 대 거의 파키아오급으로 진짜 엄청 크게 되는 매치고요. 사실 1라운드에 맨 처음 서는 게 엄청 쉽지가 않거든요. 이제 어떻게 보면. 맞아요. 예, 저도 그때 진짜 엄청 많이 떨었어가지고. 맞아요. 좀 파이팅 하시고요. 예. 진짜 너무 팬입니다. 사랑해요.